미나상 콘방와 도쿄 케이짱데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도쿄 케이짱입니다.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위험한 조대와 기묘한 이야기를 격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사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린 상태입니다. 그래서 목 컨디션이 조금 안 좋고 기침을 약간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.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요즘 저에게 DM이나 인터넷 댓글, 유튜브 댓글로 직접 겪은 경험담은 왜 요즘 말씀 안 해주세요?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. 요즘 기묘한 현상 영상을 올리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제 경험담을 좀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경험담과 그리고 일본에서 겪었던 저의 경험담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저 도쿄 K장이 겪은 공포 실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자, 오늘은 저의 경험담과 저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날이라 오늘은 좀 채팅창을 켜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볼 예정입니다. 일단은 제가 처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. 근데 제가 이제 그 친척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유튜브에는 업로드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.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다시 한번 저의 그 한국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조금 들려드려 볼게요. 때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. 사실 그때 제가 연극 뮤지컬을 전공을 했었고 예체능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약간 좀 갈림길에 놓이거든요. 갈림길에 약간 놓여요. 특히 뭐 미술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그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내가 이걸 할 거야 라는 게 딱 명확해서 뭔가 취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연극이나 연기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이 길을 내가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불안함이 많거든요. 왜냐면 요즘엔 또 연예인은 되고 싶고 배우하고 싶은 친구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저희 때도 그랬어요. 그래서 연극을 하자니 돈이 너무 안 되고 그리고 또 뮤지컬을 하자니 사실 제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 그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모델 일을 했어가지고 모델 일을 이제 알바식으로 조금 짬짬이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일 없는 날에는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그런 생활을 지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그때쯤에 이제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.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술도 자주 먹고 그리고 막 몸이 너무 아파. 막 내가 지금 아픈데도 밖에 나가야 될 것 같고 밖에 나가서 막 또 친구들이랑 술 먹고 다음날 또 집에 들어오고 그리고 또 막 몸이 아픈데도 밖에 나가야 될 것 같고 집에 있어도 그냥 계속 밖에 나가야 될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계속 맨날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술 먹고 맨날 그랬었는데 저희 집이 굉장히 보수적이셔서 아버지가 밤 늦게 들어오는 걸 되게 싫어하셨거든요. 되게 싫어하셨는데 제가 이상하게 그때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물론 아빠 미안해 죄송해요 라면서 이렇게 들어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밖에 나가서 술 먹고 그랬던 거예요. 지금도 생각하면 왜 그렇게 밖에 나갔는지 모르겠어. 지금은 나가는 게 너무 귀찮고 싫고 집에만 있고 싶고 나가는 게 일이고 막 이랬는데 그때는 그냥 맨날 밖에 나갔어요. 그 집에 맨날 술 먹고 토하고 막 그러는데 또 한창 제가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이 들었었던 때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제대로 이렇게 방송에서 말한 건 처음인데 제가 그때 안 좋은 행동을 했었어요.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 자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.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. 딱히 힘든 것도 없었거든. 사실은 뭐 집도 못 사는 편도 아니었고 뭐 누가 취업 안 한다고 취업해 이러시는 분들도 엄마 아빠도 그런 분이 아니셨고 그냥 집에 있고 뭐 일 있으면 나가서 촬영하고 오고 약간 그런 생활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자해를 하게 된 거예요.
근데 죽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는 막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아프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또 누가 봐줬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게 있었어. 이상하죠?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은 막 저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술을 먹다가 내가 나 죽을 거야 그러면서 그 동네에 있는 개천이 있었거든. 비가 막 오는 날이었어. 근데 개천이 이렇게 물살이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는데 내가 진짜 뭐에 홀린 듯이 거기로 들어가서 내가 나 죽을 거야 라고 해서 딱 들어갔는데 사실 죽을 생각은 없었거든. 그냥 나 이렇게 힘들어 알아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그냥 했는데 내가 그냥 쇼만 하려고 했던 거야. 진짜 들어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. 그랬는데 갑자기 개천 밑에까지 내려가지도 않았어. 계단 내려갔는데 진짜 이건 농담하는 게 아니고 누가 내 발목을 훅 당기는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그 개천에 훅 빠져버린 거예요. 정말로. 그리고 나는 물귀신이라는 게 진짜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 느꼈어. 내가 분명 여기 개천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비탈진 길이 있었는데 내가 이 중반까지밖에 안 내려갔어. 여기가 비탈진 끝이라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가려고 딱 돌아섰는데 누가 내 발목을 이렇게 땡기는 것처럼 내가 후다닥해서 내가 진짜 이 그 비탈길을 으아! 이러면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개천에 빠져버린 거예요. 근데 그날 비가 왔다고 했잖아. 그러니까 물살이 너무 센 거야. 그 정말 순식간에 내가 절로 팍 밀려 나간 거예요. 그래서 거기 뭐라고 짚으려고 했는데 점점 갈수록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야. 그래서 어떻게 내가 막 살려줘란 말도 안 나와. 너무 무서워서 내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날 좋아했던 남자애가 빠져가지고 나를 이렇게 구해줬어. 나를 구해줘가지고 그 더러운 개천물을 막 먹고 이러면서 겨우겨우 나와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나왔다가 하다가 아 집에 갈래 그러고 내가 그냥 집에 갔다는 거야. 그 나는 그 뒤에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. 그 내가 나 집에 갈래 그리고 내가 집에 갔대. 그렇게 아무 일도 없단 듯이. 그리고 몇 번째 그렇게 내가 막 이렇게 뭐 몸에 자해를 하고 몸에 상처가 남고 계속 그걸 내가 나를 좋아했던 그 친구가 계속 받고 그런 나날이 계속 됐어. 근데 이제 어느 날 내가 엄마 이모가 있는데 이모 딸이 있어. 이모 딸이 되게 똑똑한 친구야.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 뽑혀가지고 중국 어학연수를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뽑혀가지고 이제 교환학생으로 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 얘기를 나는 들었어. 그래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축하해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그 전날도 술을 엄청 먹고 아침에 들어와서 거의 새벽에 들어왔는데 아침은 아니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이제 엄마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. 딸 이러는 거야. 난 또 엄마가 엄청 뭐라 그럴 줄 알고 잘못했어 그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딸 이러고 너무 밝은 목소리로 내가 어 그랬어. 너무 무서운 거야 그게 더. 그래서 어 그랬는데 엄마가 뭐해? 내가 나 지금 일어나서 씻으려고 그랬어. 그러니까 엄마가 딸 밥 먹자 그러는 거야. 엄마가 너무 이상하잖아. 그래서 왜 뜬금없이 갑자기 밥? 그랬더니 엄마가 딸 나와 이모랑 이모 딸이랑 계속 밥 먹자 이렇게 한 거야.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술을 먹으면 맨날 토를 하는데 계속 토를 하고 지쳐있는 상태였는데 그래갖고 내가 엄마 나 미안한데 나 그냥 오늘 집에서 쉴래 그랬어. 그랬더니 엄마가 아 딸 나와 밥 먹자 엄마가 그러길래 내가 엄마 나 안 나갈래 나 너무 피곤해 지금 너무 피곤해서 엄마 그랬더니 옆에 막내 이모가 딱 전화를 받더니 야 이 기집애 빨리 나와. 내가 그 막내 이모 딸을 제이라고 표현할게요. 제이 지금 중국 가는데 마지막으로 밥이나 같이 먹게 빨리 나와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오늘밖에 시간이 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밥을 먹자고 하니까 또 이모 딸도 같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나갔어. 나갔는데 그때 내가 느낌이 뭐였냐면 이상해 이거 밥 먹는 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. 차에 딱 탔는데 이모 차에 딱 탔는데 이거 밥 느낌 아니야 느낌이 딱 드는 거야. 그 나는 근데 그때 이미 약간 숙취가 있어가지고 아 모르겠다 어디든 가겠지 그러고 누워 이렇게 잤어. 잠들었는데 막내 이모 딸이 그러는 거야. 엄마 거기 누구누구네 가면 나 진짜 화낼 거야 이러는 거야. 그 누구누구네 가면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. 누구누구네 가면 나 진짜 화낼 거야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아 거봐 씨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네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. 그래서 약간 나는 이제 점집이나 약간 그런 데 갈 것 같았거든. 왜냐면 이제 왜 어른들은 큰일 있으면 이렇게 점 같은 거 보시잖아요. 그래서 그런 데 갈 것 같아가지고 나는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잠들었단 말이야. 근데 이제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산속이야. 우리가 숲속이야. 눈을 딱 떴는데 나무가 이렇게 풀숲이 나무가 이렇게 막 있는 데고 그리고 차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이제 그
나 그냥 순간 내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드는 거야. 아, 무당집 가는구나. 그 생각이 드는 거야. 웬만한 점집이 아니라 되게 약간 신점 치러 가는구나. 라는 생각이 들었어. 왜 숲이니까 뭔가 그냥 이상한 점, 그런, 그 그냥 주택가에 있는 그런 점집은 아닐 것 같은 거야. 그 난 다시 잠이 들었어. 근데 이모가 일어나! 그러는 거야. 딱 눈을 떴어. 근데 벌써 막내 이모 딸은 씩씩거리고 있어. 내가 진짜 이럴 줄 알았어. 내가 안 온다고 했지? 막 이러면서 씩씩거리고 있고 나는 왠지 여기 올 것 같았으니까 그냥 눈을 뜨고 막 그냥 그런가 보다. 그래서 막내 이모가 제의를 위해서 그냥 그 잠깐 뭐 걱정되니까 멀리 나가니까 그러니까 걱정돼가지고 전보를 왔나 보다. 그래서 나는 또 왜 온 거냐? 막 이래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문을 딱 내는데 어떻게 되어있냐면 정자 같은 그런 진짜 절 같은 거 있죠. 그런 게 딱 하나가 있고 하얀색 위에가 하얀색이었나 밑에가 파란색이었나 위에가 파란색이었나 밑에가 하얀색이었나 근데 그 어떤 분이 그 정자 기둥 앞에서 이러고 앉아계셨어. 이러고 우리가 올 걸 알았다는 듯이 근데 우리가 뭐 예약을 했었겠지. 그래서 이러고 앉아 계시는 거야. 그 내가 포스 장난 아니시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그 무당분이 제 막내 뭐 딸을 보는 게 자꾸 나를 이렇게 보는 거야. 이렇게 웃으시면서 그 내가 왜 저러시지? 내가 예쁜가? 막 그냥 그러고 말았어. 근데 그러고 말아 내가 술 취한 게 티가 났나? 티 나나? 너무 실례되는 일인가? 수치로 오면 나 죄송해요.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막내 이모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. 아, 케이야 미안해. 아니 이모가 제이가 이제 멀리 나가니까 걱정돼가지고 이렇게 온 거야. 그러는 거야. 그래갖고 내가 그 이모한테 아 아니야 이모 괜찮아. 근데 그랬어. 괜찮아. 뭐 이모 마음 이해해.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그 무당분이 나를 계속 보시면서 웃더니 이렇게 웃으면서 웃더니 쟤 여기 올 줄 알았는데 뭐 이러는 거야. 이모한테. 쟤 여기 올 줄 알았는데 뭐 알았죠? 여기 올 줄 이러는 거야. 그래갖고 내가 순간 약간 조금 소름 끼치는데 그때는 좀 수치도 있었고 그냥 별로 그냥 나는 그런 걸 안 믿어가지고 처음 이런 걸 안 믿었을 때라서 그래갖고 내가 그냥 아 뭐 네 그랬어. 네 그랬더니 그분이 커봐 제가 얼마나 여우 같은 년인데 이러더라? 제가 얼마나 여우 같은 년인데 나한테 그래서 아 제가 눈치가 좀 빨라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. 그러고 있는데 딱 들어가 거기 들어갈 때 갑자기 깃발 다섯 개인가 뽑아 오시는 거야. 내 기억으로 연두색, 파란색, 빨간색, 노란색, 하얀색이었어요. 근데 그걸 하더니 들어가기 전에 그 막내 뭐 딸이랑 나한테 이걸 뽑으라는 거야. 나한테 먼저 뽑으래. 그 내가 뽑았어. 그 내가 파란색을 뽑았나 그랬고 뭐 두 번째 뽑은 내가 빨간색을 뽑았고 또 뽑으니까 뭐 연두색, 파란색, 빨간색 이렇게 어두운 색깔을 뽑았어.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어.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막내 뭐 딸이 그걸 뽑았어. 근데 막내 뭐 딸이 딱 쳐보는데 하얀색을 뽑은 거야. 그리고 뭐 노란색, 연두색, 하얀색 이렇게 뽑더라. 그래갖고 나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 우리는.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있었는데 그 무당분이 무속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는 거야. 아야 네가 오길 잘했다 이러더라. 그래갖고 나는 생각했어. 아니 왜 얘 때문에 온 건데 왜 네가 오길 잘했다 너가 왔어야 했네 막 이러는 거야 막내 뭐 딸한테. 그래서 아니 원래 얘 보러 왔는데 꼭 말을 들으면 꼭 나 때문에 여기를 왔는데 얘가 원 플러스 원 느낌으로 얘가 온 것 같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? 나는 그냥 속으로 생각했어.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 들어갈 때 깃발 다섯 개가 뭐냐면 빨간색이 가장 좋은 거래요. 빨간색을 뽑으면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 파랑색, 연두색, 노란색, 하얀색이야. 그러니까 하얀색, 색이 옅은 색을 뽑을수록 안 좋은 거야. 근데 내 막내 뭐 딸이 이거 계속 하얀색 뭐 이렇게 옅은 색만 뽑으니까 그 무당분이 이제 그 제이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지. 그리고 이게 딱 들어갔어.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처음에 진짜 그 텔레비에서 보던 그런 굿 같은 게 다 이렇게 판이 깔려 있는 거야. 거기 이렇게 무슨 뭐 부처님 같은 어떤 무슨 그게 있고 음식 되게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뭐 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그렇게 있었어. 왜래? 그래서 뭐가 그 음식이 되게 많았고 북 치시는 분이 있었고 무슨 뭐 악기를 하나씩 자기 앞에 놓으신 분이랑 그리고 약간 한복 입으셨는데 그 무당분 무속인 분 두 분 세 분인가 두 분인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. 그러고 있다가
나는 그냥 다 앉아 있었지. 엄마 앉아 있고 막내모 앉아 있고 뭐 제이 앉아 있고 나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앉아 있었어. 근데 갑자기 막 또 엄마랑 그 이모랑 막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그분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야. 진짜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아이고 근데 막 갑자기 우셔. 나 지금 말하면서 약간 조금 또 삐쭉삐쭉 서는데 막 우시는 거야. 그 내가 왜 저러셔?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들어왔다고. 이러면서 갑자기 우리 외할머니가 자기 몸에 들어온 거지. 그러면 갑자기 우리 엄마랑 이모 이름을 막 부르면서 누구야 엄마 여기가 아프다 막 다리가 아프다 야 나 이렇게 아픈데 너무 아파 내가 너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그랬더니 갑자기 막 막내 이모랑 엄마랑 막 그 무속인 분이랑 막 우는 거야. 근데 나는 사실은 그거 긴가민가 했던 게 뭐냐면 내가 외할머니 손에 컸거든. 외할머니 손에 컸고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손에 이렇게 왔다 갔다 컸단 말이야. 그 외할머니가 오셨으면 나를 모르는 척 하실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. 나랑 우리 큰이모 딸이랑 같이 이제 외할머니 손에 잠깐 어릴 때 잠깐 자랐는데 그러면 아이고 우리 케이 많이 자랐네. 야 네가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냐면서 얘기했는데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엄마 아빠 엄마랑 이모한테만 걸고 그리고 아프다고 하니까 야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치고 안 아프신 분이 어딨어. 그다음에 그냥 속으로 야 솔직히 이거 안 아픈 사람 어디야 다 나도 하겠다 막 그래서 난 속으로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 상황이 되잖아. 눈물이 나. 속으로는 안 믿는데 그냥 할머니가 왔다 그러고 막 엄마 울고 막 이모 울고 그러니까 나도 막 눈물이 나는 거야. 믿지는 않아. 속으로는 계속 비웃고 있어서 사실은 그러면 안 되지만 나도 어렸으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분이 딱 끝나고 나서 그 굿하는 게 끝나고 나서 내가 물어봤어. 할머니가 제 얘기는 안 물어보세요? 내가 딱 그랬다? 그랬더니 네 얘기도 물어보지. 너 너무 보고 싶었다 그러지 이러는 거야. 그리고 내가 아 네 그냥 그랬어. 근데 그게 그 무속인 분께는 얼마나 화나는 일이었을 거 아니야. 근데 그러다가 아 네 그냥 그러고 말았어.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랑 이모랑 나가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됐다. 엄마랑 이모랑 나가기 전에 그 무속인 분이 딱 한 분이 그러시는 거야. 그냥 무당이라고 해도 되죠. 무당은 너무 신뢰되는 표현이에요. 무속인 분이라고 해야 돼요? 무당 분이라고 해도 되지 않아요? 무당이라고 하면 너무 신뢰되는 말인가? 어쨌든 그 무속인 분이 그 이모한테 그러는 거야. 나 이것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